예,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청 제6대 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성용입니다. 사무총장 당선자 이용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98년도부터 이제 직장협의회로 이제 출발하여 2006년도에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를 거쳐서 현재 제6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현재 1,555명이 있고 준조합원으로 한 200여 명의 준조합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무원 노동, 제6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는데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많은 격려와 도움 주신 우리 조합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 노동조합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제6대 노동조합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노동조합의 기본인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위상의 제고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섭이라는 것이 가장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노동 활동을 통하여 우리들의 권익을 요구하고 권익을 또 찾을 수 있도록 단체 교섭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후생복지 쪽은 복지 포인트 인상, 휴양시설 확충, 그다음에 정책 역수 비용의 현실화 등 지금 많은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교섭을 통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반드시 휴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또 조합원들이 편안하게 방문하고 또 이렇게 구청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좀 접근성이 좀 용이한 곳으로 노동조합 사무실 이전에 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또 저희를 하지 않았던 또 유권자들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단합하면서 또 노조를 이끄는 그런 모습으로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광역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3대 위원장 임양혁입니다. 이번에 6대 공무원 대전 공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성용 당선자와 사무총장 이용설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 선거 공약에서 했던 말을 좀 100%는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좀 가슴을 확 떨어질 수 있도록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또 직원들이 요구하는 인사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 등 당면한 현안들이 많은 것을 그 사측 대표인 시장님과 그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 없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그런 환경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6대 노조 화이팅! 반갑습니다. 대전시청 제5대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김진중입니다. 참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제6대 대전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김성용 노조위원장 당선자 그리고 이용설 사무총장 당선자와 함께 있어서 더 좋고요. 우리 김성용 당선자는 저와 함께 노조 초창기 노조를 같이 했었고 진짜 노조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민영화 저지했던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권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걸 이루고 막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듯이 노조는 이제 제가 앞에 위원장 했던 건 느낀 건 그렇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조합원들한테 항상 겸손하고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대전 공무원 노동자 6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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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